지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요? 나도 나 같아서 말은 못해. 오늘은 제 친구를 비장하다 합니다. 오, 누군데요? 네. 힌트. 힌트? 기타. 기타? 네. 아, 본인 친구랑 또 기타를. 네, 그렇죠, 그렇죠. 기타. 또? 기타. 전화해보세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 뭐 하세요? 아, 저 보고 집에서 거울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할 거 없으면 나오세요. 주소 찍어드릴게요. 아, 알겠어요. 주소 바로 보내주세요. 네. 계세요? 네. 아, 네. 네. 네, 나오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이쪽 와주시면 됩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모에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릴까요? 저는 기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초대한 게스트 기탁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이죠, 다시? 네. 오랜만인데 네. 약간 네. 낯가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아, 그쵸, 이렇게 그쵸. 밝을 때 보는 걸 아,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야간 공연할 때 뵙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진짜 좀 집인 것처럼 네. 편안한 포즈로 앉아 있으셔도 돼요. 집 아니에요? 아, 여기 집이죠. 아, 그쵸. 어, 저도 집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누워있겠습니다, 그럼. 아, 당신도 좀 편하게. 당신 평소에 안 그러고 있잖아. 저 굉장히 편해요. 예. 네,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아, 저 이제 지난달에 단독 공연도 한번 하고 학교도 마저 열심히 다녔고 뭐 그냥 작업하고 집에서 애니 보고 축구 보고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놀러 오셨으니까 웰컴 에이드를 준비를 했어요. 네. 네. 오늘 웰컴 에이드는 또 다은 씨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에이드는 청포도 에이드. 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왜 청포도 에이드를 웰컴 에이드로 준비해 주셨나요? 다른 레몽, 자몽, 딸기는 조금 제가 생각한 이미지와 조금 아니었어요. 아까 오기 전에 차에서 네, 전곡을 좀 듣고 왔는데 뭔가 아, 소년미 넘치는 그런 목소리의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난 과일이 청포도였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어때요? 캐릭터에서 좋은데요? 괜찮아요? 소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년 만화도 좋아하고. 네, 이제 또 근황 토크를 할 텐데 공연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요? 공연 끝나고 뭐 당일에는 뭐 정말 진탕 마시고 놀고 그렇죠. 정말 그치. 재밌게 놀고 그러고 나서 뭐 그냥 똑같아요. 약간 그냥 작업하고 애니 보고. 애니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 제일 바보거든요. 진짜요? 네. 아니 왜 갑자기 배틀이 붙었네. 아, 배틀이 아니라 약간 동족을 만난 기분이라서. 아, 그렇죠. 근데 애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럼 좀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네. 아, 저 먹는다는 자이거. 아, 저 하이큐로 입문을 했고. 아~ 입문? 네. 그러면 조금 뭐 얼마 좋지. 안 됐네요. 어떻게 보면. 아, 저 근데 애니를 보기 시작한 지 한 2년, 3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원래 애니는 한 번 보면 그 몰아보는 거기 때문에 맞아. 하이큐에서 최애 캐릭터가 누구예요? 리시노야. 어? 리시노야. 진짜요? 응. 보통 리시노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는데? 아, 많이 없죠. 리시노야라고 리베로가 있어요. 오, 잘하시네. 키 작은 리베로인데 천재거든요. 아니, 나중에. 최근에 입덕한 것도 있을까요? 아, 최근에 입덕한 거요? 저는 요즘 가상악기에 좀 빠졌어요. 어떤 거 지금 최근에 가장 구입하셨나요? 국악기가 있더라고요. 국악. 예. 네. 그 막 가야금 해금 뭐 이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걸로 데모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콜라보를 조금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특이하겠네요. 네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입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탁 씨 노래 중에서 이제 입덕 부정기에 대해서 노래한 것도 있잖아요. 네. 제목이 뭔가요? 시소라는 곡입니다. 시소. 네. 왜 시소라고 지었어요? 일단 시소 혼자 못 하잖아요. 둘이서 탈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있고 그리고 너로 인해 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의미에서 입덕 부정기라는 말을 보고 이 곡을 만들었었어요. 우와. 그래서 얘가 내 취향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얘를 좋아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곡입니다. 그럼 혹시 짧게라도 짧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타도 기타 네. 감사합니다.
가슴은 왜 그리 예쁜지 귀여운 척은 또 뭔지 별게 다 거슬려 하나부터 열 끝까지 내 취향 아닌데 왜 네가 자꾸만 보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뭐 이런 내용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데 목소리 진짜 좋다. 아 감사합니다. 나도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좋아해주는 분들을 보면 어떨까요? 어때요? 약간 제가 뭔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거한테 제가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팬분들을 뵙게 되면 저도 좋아해요. 이분들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해요. 이유 없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맞죠. 저도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보면 또 기탁 씨가 나에 대해 말해주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스스로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요, 누군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게 되게 뭔가 재밌잖아요. 내가 못 보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기탁이 이런 사람이더라 뭐 이런 거야? 첫 인상이랑 조금 달라요. 첫 인상이 어떤데요? 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케 게임을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어린 시절 이 사람은 이런 어린이였을 것 같다. 육아 난이도 상, 중, 하. 하나, 둘, 셋. 중. 왜 중이라고 생각해요? 딱 봤을 때 중이에요? 좀 생각 좀 할게요. 뭐 하나 틀어주면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뭐 하나 이렇게 주면 맞아, 막 이거 빠져가지고 막 되게 장시간 동안 조용히 혼자 이렇게 놀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이 편식 같은 것도 막 할 것 같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것만 먹어? 것 같아. 갑자기 조금 멀어졌네요.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게 두 분 다 맞아요. 그래요? 네, 편식도 엄청 많이 하고 뭐 엄마랑 같이 백화점 손잡고 가면 제 동생은 여기저기 그냥 뛰어다녀요. 엄청.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냥 여기 앉아있어 하면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완전 그쵸, 완전 육아 난이도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카페 사장님이라면 이런 카페를 할 것 같다. 프랜차이즈냐 이런 거? 개인 카페 만화, 이런 거? 만화 카페? 그거 있지 않나? 뭐 그거 있죠. 존재하죠. 만화 카페 잘 어울리시네. 만화 카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 보는 것도 되게 흐뭇해하면서 저 사람 저거 저거 재밌는 자 저거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웃을 텐데 이러면서 웃으면서 좋아하고 맞아 저기서 괜히가 네. 약간 그런 거? 네, 그런 사장님이었을 것 같아요. 기탁 씨가 좋아하는 기탁에 대한 얘기 실컷 했는데 어때? 찍어줬나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럼 싫어하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거짓말을 또 싫어하신다고. 누구나 싫어하겠지만 왜 특별히 이제 거짓말이 이제 너무 싫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거짓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냥 사람마다 뭔가 되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저는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다. 인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탁 씨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인생 최초의 거짓말 기억나요? 최초의 거짓말요? 야, 이게 뭐 기억이 나나? 생각나는 게 있긴 한데 뭐야?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매일매일 일기를 써오라고 하시네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 제가 한번 부침가루를 사러 심부름을 했다라는 일기를 썼는데 그걸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 달에 한 15번 이상은 부침가루를 사러 갔다 왔다.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부침가루. 쓸 게 없으니까, 이게. 그치. 그래가지고 아마 선생님이 저희 집 튀김집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일기장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피아노 학원 다녔을 때 그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침만큼 이제 이렇게 긋는 거 있잖아요. 맞아. 한 번 치고 세 번 긋고 맞아. 네,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네. 자, 그럼 거짓말을 싫어하는 기탁 씨를 위해서 라이엇 게임 이제 해볼 텐데요. 종이를 이제 나눠 드릴 건데요.
이제 단어가 다른 종이가 딱 하나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냉면과 쫄면이라면 너무 비슷하잖아, 잠깐만.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네네. 여름에 많이 먹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해볼까요? 네. 뭐 해보면 알겠죠? 이거 근데 라이오가 라이언지 본인이 알아요? 모르죠. 아니 글자만 봐서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모르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알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계란말이랑 잘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거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집 냉동실에 이게 항상 있어요. 항상이요? 아. 저는 일단 아까 계란말이랑 자주 먹는다고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걸. 전 이거보다 김치가 더 좋아요. 나은가? 김치가 더 좋다고요? 와, 이건 근데 셋 다 다른 느낌은 뭐야? 셋 다 다른 것 같아요. 셋 다 다를 수 없죠? 김균현 씨가 라이어 같습니다. 저도요. 아, 둘은 뭐 공감되는 내용이 좀 있나 봐요? 아, 방금 그 마지막 멘트가 조금 컸어요. 너무 컸어요. 나 이거보다 김치가 더 좋은데? 그게 조금 컸어요. 네. 그래요? 예. 하은사만 이렇게 가리킬까요? 네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지금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요? 네. 형 너무 형이 확실해가지고. 나도 나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럼 셋이 동시에 말할까요?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김치볶음밥! 아, 뭐야! 아, 근데 내가 또 김치를 좋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서 김치볶음, 김치가 더 좋다고요? 아니, 저 그 말 하셨을 때 약간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뽑고 네.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에서도 좀 편식을 해요. 이거랑 술 먹는 거 좋아해요? 저는 술 먹고 나서 이거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저는 술 안 먹을 때도 아침에도 많이 먹어요. 저는 이걸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실 근데 그저께 먹었어요, 이걸. 저는 얇은 걸 좋아해요. 저는 이걸 못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항상 여기 옵션을 추가해서 먹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500원 해요. 2,500원? 네. 난가? 오, 저 확신했었거든요, 방금. 그래요? 이거 먹을 때 같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전 그걸 싫어해요. 의심 한번 하고 갈까요? 저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더 돌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볼까요? 저는 이거에 콜라도 자주 마셔요.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 화제가 거리가 있는데 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목하고 끝내면 되거든요. 자, 제가 맞출 수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출 수도 있죠? 그쵸? 자, 하나, 둘, 셋. 치킨이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예. 네. 피자예요. 어? 치킨이에요? 뭐야? 잠깐만. 뭐야? 대박. 저는 피자예요. 저 피자인데? 내가 치킨이야. 나 피자인 줄 알았어. 아, 피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피자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야. 아.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네, 다음 시간 세 편 다 이겼으니까 다시 소원권이. 와.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라이엇 게임이어가지고 네. 거짓말 잘하는 사람으로 이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셋 중에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거짓말이 1순위. 오, 나이스. 네. 소아 너 나가. 이번엔 제가 해보게 되네요. 너 나가. 장난이고요. 저는 아까 그 시소 들려주신 게 너무 아 너무 좋았지. 좋아가지고 아, 한 곡 더 청해드려도 될까.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제 노래 중에서 Losing Game이라는 곡이 있어요. 지는 게임. 제가 거짓말 싫어하니까 이 게임은 제가 지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게요. 네. 척 지나가긴 좀 억울해 얼굴 붉히자니 그건 또 싫고 한 번 더 참고 참는 게 다 버릇이 돼버린 나인데 혼자인 게 싫어 늘 참고 사는 게 습관이 됐나 그냥
지는 게 편한가. I think I want you to love me. I really need you to love me. I just want you to tell me, babe, that you're my one and only lover. I want you to tell me that everything will be fine. 감사합니다. 와우! 노래가 퀄리티 미쳤다. 너무 세련됐다. 오우. 그리고 기타 연주가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진짜 댐핑감이 그 뭐라 그러지? 맛깔나게 친다고 그러죠? 노래가 약간 맛있었다. 맛있었다. 네. 뭔가 되게 세련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느낌이었어. 다시 세 번 이기셨으니까 네.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오빠 손까지 아, 이렇게 써야 되는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빠는 다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평범한 누구한테 쓰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은데?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기타를 다시 한번. 아, 그렇죠. 왜냐면 너무 할 수 있죠. 오늘 비 호강하는 날이네. 그러면 다음 곡으로는 제가 비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비 오는 날에 그냥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비 오는 날 나가서 그냥 비 맞으면서 산책할 때도 있고 아니, 우산 없이 그냥 그렇게 맞는 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뭔가 지구와 한 몸이 되는 느낌이에요. 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1살 때인가? 처음 곡을 썼었거든요, 그때. 처음 쓰게 됐던 곡인데 비가 온다라는 노래고 그걸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온다 네가 온다 네가 오면 나도 간다 창밖에 고양이 소리가 들려 아이가 우는 소리네 노랫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에 들길 바란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앵콜. 오케이, 그러면 그냥 제가 또 나온 김에 뽕 네. 뽑고 가야죠. 이번 곡은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Lover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20 seconds or 20 years
밖이라고 Where you go Can we always be this close Forever and ever and I Take me out, take me home You'r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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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 Lover 감사합니다. 아, 자 이렇게 오늘 우리 기탁 씨랑 갑자기 또 우리 기탁 씨가 갑자기 우리야. 내 편이야. 네, 아무튼 오늘 너무 또 즐거워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오늘 혹시 뭐 홍보해야 할 거나 꼭 해야 할 말 있거나 아니면 뭐 공연이나 앞으로의 뭐 음악 활동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탁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인스타 뭐 아이디가 적혀 있을 테니까 뭐 한 번씩 들어가서 봐주시고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제 노래도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기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봐주신 네, 모에나와 시청자분들께서 또 그냥 오늘 뭐 라이브가 너무 멋졌고 했으니까 네. 또 많은 관심 주실 거라고 맞아요. 믿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하면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하면 다 같이 뭐에 네, 나와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자유롭게 해주세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뭐에 나와 안녕.